이게 뭐라고 되게 이렇게 떨리냐? 그러니까 지훈이. 지태성. 태훈이, 성훈이. 상훈이? 성훈이. 애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와. 아, 안녕하세요. 소리 질러! 날려버려! 야, 열정 넘치는 열정 만수로. 아, 저 앞치마가 잘 어울리시네. 우리 집에 와야 되는데. 아유, 이거 되게, 뭐랄까, 이거 되게 떨리네. 이거 뭐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혹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 하는 뭐, 팁 같은 거 있으세요? 아, 김민족 씨또의 아픈 동사 아닙니까? 사탕 하나 이렇게 딱 물려주면은. 아, 예. 그러니까 뭔가 단거나 네, 그런 거. 저걸로 재미 좀 봤어요. 간식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형님? 아, 아이들 좋아하는 소리 부를 때 이렇게 막 귓속말 했으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아, 귓속말이요? 얼굴이 이렇게 얼굴 가까이 대고 귓속말로 소소하니까. 네. 잘 즐겁게 놀아주면 마지막에 좀 마음속에 이렇게 좀 짠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거야. 예, 형님. 형님. 나중에 보자. 예, 형님. 제가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파이팅이야. 예, 형님. 민종이 형이 대신 보냈네요. 야, 진짜 떨리네요, 이거 생각보다. 그냥 솔로 데뷔 무대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 제대로 배웠네. 아, 아버님이 되게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시네. 88년생. 내 여동생이랑 동갑인데, 이거? 문자 하나 보내야 되겠다. 그래도 뭐 아주 뭐 잘하네, 우리 윤호영 씨. 답이 없으신데? 답이 없으신. 올라가도 되겠지? 9시에 하원 시켜야 되고. 왔다. 오케이. 좋았어. 해보자. 좀 떨리는데? 윤호의 어떤 열정과 또 아이들 세 명이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일단 손 세정제 좀 발라야지. 제대로 배웠어. 예. 저게 마법의 아침입니다. 첫 만남이 중요한데. 지윤아, 학교 준비물 확실히 다 챙겼어? 응. 아빠가 휴지 안 줬잖아.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들이 아침에 좀 기운이 없어요. 맞아. 아무리 데스타고 와도 애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등하원 도우미 윤은호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 애들 사는 게 아빠 강승진입니다. 잠깐 뵀었어요. 아, 그래요? 사전 그걸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생각보다 어리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 네. 지윤아, 태윤아, 삼촌 인사하네?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 밥 먹고 있었어? 아, 진짜? 밥 먹고 있었어? 지윤아, 얼른 밥 먹어. 야. 강재현, 윤호윤호 삼촌 진짜 왔지? 어? 부끄러워? 부끄러워? 내가 근데 약간 좀 윤호 씨를 좀 쑥스러워하네. 네. 우리가 다 아저씨가 갔으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뭐 얼마나 좋아하는 가수겠어요, 그러니까. 맞아. 이 삼촌인데. 어때, 강준? 이 윤호 삼촌이 우리 집에 와서 너네 놀아줄 거야. 서정환 삼촌 말고. 왜 뻥이라고 생각해, 진짜인데? 아니야. 진짜요? 윤호 삼촌 진짜 왔지? 어? 아빠, 응? 나 갈자 혼자가. 뭐라고? 갈자 혼자가. 아니, 오늘 삼촌이 데려다 주실걸? 오늘 삼촌이랑 같이 갈 거예요. 지훈이 좋겠다. 학과 집에 갈 때도 감사했다. 좋은 생각해? 오늘 등하원 할 때 삼촌이 데리러 갈 거야. 잘 부탁해, 지훈아. 지훈이 몇 살이야? 8살이요? 오, 잘생겼다. 만나서 반가워, 태윤아. 태윤이 파이! 예! 오, 좋아. 다시 한번 더. 예! 와! 다행히 애들이 좀 번잡하지가 않고 좀 차분한 편이에요. 차분해요,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애쓰는 거 뭐 아니까 또.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네, 주인이...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아, 지훈이 학교 가야 되는구나. 천천히 먹어. 지훈이 한 번도 지각 안 했거든요. 이 와중에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애가 성실하네. 아. 야, 응? 잘생겨가지고. 오, 형이 잘 먹는다니. 아, 이렇게 됐구나. 다 등하원도 같이 함께할 거고 그럴 거야. 지훈이 지금 정신 없구나.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그지? 상훈이 천천히 먹어, 상훈이. 아유, 와, 되게 어른스럽다. 근데 1학년이 저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많이 많은데. 네. 애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는 네. 게 또. 6학년 우리 아들보다 훨씬 늦었다네요. 아, 제가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네. 와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 약간 보고 있었어요. 네네네. 네. 제가 아, 편하게 하세요. 제가 다 설거지 다 해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제가. 이제 슬슬 열정 나오죠. 뭐가 있는지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아, 출근하셔야 되지 않아요? 네, 저희 이제 빨리 준비해야 돼요. 네. 제가 먼저 자, 씻었어? 씻었어? 지윤이 로션 안 발랐어요. 로션? 로션 바를까? 어이구, 발랐어. 조금만 더 촉촉하게 바를까? 멋쟁이들이 많은데? 손 줘봐요. 얼굴 바르고 딱 봐봐. 그렇지, 남자다, 남자. 이 친구 뭐야? 오유, 오유 잘한다. 어, 똑똑똑똑. 뭐야, 옷까지. 이야, 잘생겼네. 아빠 실내야 스파이더맨 생겨가? 성훈이 밥 천천히 먹었어요. 아이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요. 응, 성훈 누나. 저도 얼마 전에 조카가 태어나가지고. 아. 네. 아, 정말 리스펙합니다. 아, 진짜. 어? 깨끗하게 어? 먹어야지. 성훈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어? 다 먹었어? 어? 다 먹을 수 있는데? 더 먹을 수 있나? 한번 쉬. 오. 오케이. 됐어. 오케이. 내가 보니까 학교 들어간 애랑 아닌 애랑은 차이가 또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학교에 가는 나이가 정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 고 한 만 7세쯤부터 규칙이라는 걸 따르고 이럴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되게 많죠. 지금 제일 급한 멤버가 누구죠? 지금 제일 급한 멤버가 누구죠? 지금 제일 급한 멤버가 누구죠? 큰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갈까? 네, 어떻게 오는지. 야, 지금 뭐죠? 네. 모르는 거 같이 잘하네. 했어? 이, 아. 얘는 뭐, 어이구, 다 컸네요. 성훈이. 아이고, 씻으려고? 쉬, 어이구, 얘는. 양말 신어 얼른. 야, 잘했어. 파이파이. 아이고, 잘했어. 이게! 예. 얼굴 잘하네요. 또 준비요. 윤호 삼촌 나오시면은 지훈이 학교 같이 가. 이거 하고 로션 발라야 돼요, 알죠? 아, 뭐 저렇게 해? 윤호 삼촌, 지훈이 예. 지금 학교 갈 시간이거든요. 아, 지금 학교 갈 시간이거든요. 아, 네. 지금 등교 도와주시면 돼요. 네. 지훈아, 준비됐나? 가. 가자. 다녀가겠습니다. 네. 어? 벌써 가려고? 자, 먼저 형한테 인사해야지. 형 잘 가라고 인사해야지. 자, 성훈이하고 태훈이하고 형 잘 가. 삼촌도 금방 갔다 올게요. 맞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어휴.